오늘 소개하는 왓킨스 글렌 스테이트 파크는 1906년 주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하이킹 코스는 약 2마일도 되지 않는 거리에 19개의 계단식 폭포와 183m의 좁은 고울지 협곡이 있는 778에이커의 규모로 입장료는 10불을 받고 있어요. 여기 엄청난 계곡이 생긴 것은 12,000년 전에 글렌 크리크에 잔잔하게 흐르던 물이 수천 번의 홍수를 겪으면서 엄청난 물과 함께 진흙, 모래, 돌들이 휩쓸려 내려가면서 엄청난 계곡을 만들었대요. 1794년 뉴욕시의 잔 왓킨스가 이 지역을 구입하여서 밀 재분소 등을 설립하였으나 1808년 화재로 이 지역을 떠났고 그의 형제 사무엘 왓킨스가 이 지역의 미래를 보고 주변을 건설하면서 발전을 시켰고 그 당시 이 공원의 이름은 살로비리아였으나 1906년 뉴욕주가 이 땅을 사면서 캡틴 사무엘 왓킨스를 기리기 위해서 공원 이름을 왓킨스 공원으로 바꿨어요. 1926년에는 글렌이라는 이름도 추가하여서 이곳이 왓킨스 글렌 스테이트 파크가 되었어요. 들어오는 입구랑 지금 현수교랑 너무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은 1935년 엄청난 홍수로 인해서 전부 파괴가 되어서 새로 다시 건설한 거래요. 와, 엄청나네요. 세상에. 저 깊은 곳에서 흐르는 물소리와 아니 저 협곡들이 어쩜 저렇게 멋있게 되었지? 야, 진짜 입이 떡 벌어지네요. 정말 주립공원이 이렇게 멋있어도 되는 건가요? 여기 이곳은 미국 전역의 주립공원 중에서 세 번째로 멋진 곳으로 선정되었어요. 2015년에. 정말 대단하죠? 엄청나게 깊은 고지를 만든 글렌크릭은 빙하시대에 위스콘신의 빙하가 녹으면서 내려와서 같이 핑거레이크도 만들고 수십만 년에 걸쳐 밑에 있던 암석들이 침식되어서 퇴적암과 샌드스톤, 라임스톤, 즉 석회암이 되어서 저렇게 엄청난 계곡을 만들었대요. 지금 보시는 이 폭포는 미네하하 폭포로 물이 떨어지면서 보세요. 정말 너무 이쁜 하트 모양을 만들었네요. 어쩜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기 케이번 캐스케이드는 왓킨스 글렌 공원에서 가장 인기가 좋고 가장 유명한 것은 폭포들을 걸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폭포들을 걸을 수 있는 것은 바위에 튀어나온 얇은 부분이 거친 모래들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약한 층은 더 빨리 침식되고 그러면서 폭포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면서 공간이 생긴 거래요. 늘 폭포는 멀리서 보거나 앞에서 봤는데 폭포 뒤에서 이렇게 폭포를 보니까 엄청나게 비가 올 때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속이 다 시원하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게 너무 멋있네요. 오늘은 뉴욕주에서 플래그십으로 불리는 왓킨스 글렌에서 인사 올립니다. 제 비디오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